반갑습니다. 한혜경입니다. 네. 네. 여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인사하니까 더 박수 소리가 크네. 우리 셋 남자분들한테도 박수 크게 해주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아유. 야, 한혜경 씨는 뒤에서 보니까 뒤가 이만큼 파져가지고 그냥 보기가 좋네. 아주 시원하네. 아유, 여기 옆에 보면 유방동이라고 있는데 또 유방동. 아. 방송 전이니까 이제 방송 들어가면은 핸드폰 진동으로 해주시고요. 그렇죠? 네, 핸드폰 지금 진동으로 하세요. 진동으로. 네, 꺼주셔도 되고. 이 나이에 핸드폰 올 때도 없잖아. 밥 해달라는 것밖에 더 있어요. 남편은 들어오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는데 핸드폰 잠시 진동으로 해주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화장실 다녀오신 분들은 미리 다 다녀오셨죠? 예예예 예, 예. 미리 다녀오셔야 돼요. 저번 주 공연에는 어떤 분은 앉은 자리에서 참다가 쌌어요. 네, 좋습니다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이따가 크게 박수 쳐주시고요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왜 다시 나왔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사실은 오늘 우리나라의 최고의 거룩이신 안재원 선생님이 오셨습니다. 올해도 1095세 우리나라의 남주신 선생님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작품을 많이 남긴 안재원 선생님 고 박창호 선생님의 총무신을 잠깐 후배 가수들이 팬 여러분한테서 공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 제가 이 마이크를 잡은 것은 행사 추모 행사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후배 가수들 같이 여러분 앞에서 굉장한 마음으로 공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 반여울 선생의 영명의 안녕을 기리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우리 후배들이 모두 한 뜻을 모아서 응용하는 시간을 갖게 하겠습니다. 일동 응용.
속